많은 이들이 절에 가서 만사 형통을 기원한다. 그러나 만사는 언제나 형통 아닌 적이 없다. 세상 만사는 늘 저절로 완벽하게 풀려나가고 있다. 다만 내 스스로 안 풀린다고 생각했을 뿐. 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주어진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하면서 살지 말고, 분별하며 살지 말고, 비교하며 살지 말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 뭐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해석하며 살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서 모를 뿐 하고 살아주는 거야. 어차피 모르니까, 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이 삶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는지를 모르잖아요.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삶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래, 하면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게 나를 돕기 위해 이럴 거야. 이게 나를 어떻게 반전을 주기 위해서 이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으로 막 해석해서 막.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고 막 그래놓고서.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냥 모를 뿐 하고, 그냥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게 가장 큰 답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너무 쉬운 공부죠. 하나, 삶이 바로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돼요. 불이법, 불이중도,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삶이 진리니까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삶이 내 앞에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주는 것, 뛰어드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과 하나 되는 것. 근데 그것과 둘로 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건 문제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럼 답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답 속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걸 그냥 하나가 되어 경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삶의 실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어려웠던 거죠. 내 머리가 너무 꼬고 꼬고 꼬니까 삶이 너무 복잡해졌지, 삶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불이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삶의 실상과 접촉할 수 있느냐? 불이법. 둘이 아니게 하나가 되면 돼요. 어떻게? 삶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삶을 그냥 맨몸으로 경험해주면 돼요. 맨느낌으로.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은 채그 삶을 뛰어들어서 삶의 특정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삶의 특정한 부분을 더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온전히 허락하고, 허용하고,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경험해주면, 그러면 삶은 언제나 만사형통 아닌 때가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괴로운 일이 생기면 복을 짓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 복 짓는구나 하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뭐, 잠깐 쉬는 시간이구나. 뭐 즐거운 업을 좀 받는 시간이구나 하고, 그럼 재밌게 받으면 되고. 다음은, 괴로운 현실은 없다. 괴롭다는 나의 생각이 있을 뿐. 현실을 괴로움이라고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현실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쁘지 않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삶은 늘 빛나는 진실이다. 괴로운 현실은 없다. 괴롭다는 나의 생각이 있을 뿐. 괴롭다는 나의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삶은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마치 군인들이 입대해가지고 이등병 계급장 달고 이를 보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옆에 보니까 네 개짜리가 막 보이니까 약간 비교가 되고, 야, 2년을 어떻게 살지 하는 2년을 어떻게 있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생활이 힘든데, 사실은 그냥 언제나 눈앞에 있는 하루를 살 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살 뿐이에요. 근데 이 2년치를 땡겨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릿속에서 2년치를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일 뿐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냥 이대로이지,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영창에 위문을 가는데, 밖에서 막그 무더운 여름날 막 더운데, 이 제초 작업하느라고 아침부터 막 병사들 몇 명에서 쫙 깔려가지고 제초 작업을 막 무거운 걸 들고 뭐 얼굴에 막풀 이런 거다 튀어가면서 막 힘들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더운데 막 땀도 막 엄청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다가 음료수 애들한테 하나씩 줬더니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행복한 웃음으로 환히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먹고, 그 이제 영창을 갔어요. 그때 영창에 있는 애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좀 괴롭지? 괴롭습니다.
몸으로는 쟤네가 더 괴로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얘네가 더 괴롭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눈앞에 있는 목전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영창에 있어도, 교도소에 있어도, 눈앞에는 그냥 벽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집에 있어도 눈앞에 집이, 벽이 있잖아요. 여기 20억, 30억 가는 아파트에 살아도, 잠자려면 그 벽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그 벽 속으로 들어가서 자야 돼요. 교도소에 있는 벽이나, 거기 있는 벽이나, 그냥 똑같은 벽이에요, 눈앞에. 벽이 있을 뿐이고, 눈앞에 허공이 있을 뿐이고, 눈앞에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근데 이 생각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자든 집에서 자든 잘 때는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둘 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냅니다.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삶 전체가 내가 만들어내는 괴로움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가 바로 부처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신이라는 얘기했거든요. 이 우주를 내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만 우주가 펼쳐지잖아요. 우주하고 생각할 때만 우주가 펼쳐지잖아요. 그 우주가 어디서 펼쳐져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내 생각 속에서 펼쳐져요. 눈앞에, 목전에서 펼쳐져요. 제가 꿈의 비유를 든 것처럼 꿈이 꿈속에 니도 있고 나도 있지만 사실은 꿈꾸는 자 하나가 온 세계를 순간 그냥 만들어낸 것처럼 근데 그 세상이 원래 있었던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니까 그때 갑자기 그 우주가 창조됐잖아요. 내가 딱 꿈에서 깨면은 그 우주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똑같다는 거죠. 꿈과 똑같다. 그 깨달음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세속제라 해서 세속의 도구이기 때문에 승의 진리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말은 논리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꿈에 비유를 들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꿈에 있을 때는 이게 꿈이 아무리 얘기해도 꿈인 줄 몰라요. 저 사람 네 적이 아니야. 저 사람 미워하지 마. 저 사람 네가 그냥 꾸는 꿈이야. 저 사람이 너와 둘이 아니야. 동체대비심, 동체대비로 사랑해줘. 저 사람이 네고 네가 저 사람이야. 이 우주 전체가 네가 만들었어. 하늘, 별, 구름 다 하나의 부처야. 그 하나가 하나야. 이거 다 둘, 셋, 넷인 것 같지만 다 하나야. 한 마음이야. 한 마음이 만든 꿈이야. 네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 안 믿어요. 근데 딱 들어맞지 않아요? 꿈을 놓고 생각해보면 딱 들어맞잖아요. 즉 꿈속에서는 그 얘기를 죽어라고 해줘도 죽어도 이해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아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똑같습니다. 별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별이 있어요. 별은 원래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별이 탄생이 있고 뭐 성주개공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별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해운대 앞바다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야. 마치 꿈처럼. 근데 꿈속에서는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 이러는데 꿈을 딱 깨고 나면 이해 안 되나요? 100% 이해되잖아요. 꿈속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는데 꿈속의 논리구조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다 내가 창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꿈속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근데 꿈 딱 깨고 나서 어젯밤 꿈을 생각해보면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죠? 지금도 그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꿈도 없어요. 꿈속 우주도 없어요. 그 꿈속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 꿈속에서는 둘이었지만 사실은 꿈 깨고 보니까 꿈 전체가 하나예요. 한마음에서 일어난 꿈일 뿐이었어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왜 이해가 될까요? 꿈을 깼으니까. 현실도 그런 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이해는 안 돼요. 머리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왜? 머리로 이해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왜? 머리로 이해하면은 그건 꿈 깬 건데. 그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피조물들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고, 교회 가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 좀 더 나아간 어떤 종교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신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죠. 진실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경스러운 일,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거대한 해서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것처럼 비추죠. 세상에서는 딱 둘로 나눠놔야 되거든요. 저 높으신 분, 낮은 사람, 둘로 딱 수직적으로 나눠놓든. 진실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가 시작됐듯이 선악, 옳고 그름 분별을 하면서 원죄, 근본 무명이 시작된 것뿐이에요. 그 근본 무명이 없으면 언제나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부처밖에 없고 하나의 진실, 하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신성이고 하나의 불성이고 따로따로 나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거나 뭐 아버지 뭐 이 얘기는 한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한 가족,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체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야 죽고 나면 염라대왕이 날 끌고 가서 심판해가지고 내가 그 심판 여러분 심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겁부터 나요. 아니 저 법원에서 심판하는 거면 내가 어떻게든 증거 인멸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하늘의 심판은 어떤 거겠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업경대라는 거울로 업 전체를 본다 했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한 전부가 업경대 다 드러나서 생생하게 본다니까 살면서 나쁜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나쁜 생각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찔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하늘에서 심판한다면 일단 다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TV에 멋있는 연예인만 나와도 야, 내 남편도 저랬으면 참 내가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살면서 나쁜 짓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심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염라대왕이 앞에서 뭐 신과 함께처럼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려워요. 그러면 그런데 그건 생각이죠. 심판한다는 것도 당해봤어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심판도 사람이 만들었고 신도 사람이 만들었고 부처도 사람이 만들었고 모든 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전부 내가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게 하나님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너네들 와서 살아라 이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만들고 엄마 아빠도 내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엄마 아빠가 생기잖아요. 한 생각이 만들었다면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 유식 무경 오로지 의식 의식밖에 없지 바깥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소화가 안 돼도 괜찮아요. 모를 뿐 하면 됩니다. 소화가 안 돼도 돼요. 모를 뿐 하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냥 아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지 하고 그냥 하되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그냥 모를 뿐 하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를 뿐 하고 들어도 어때요? 내가 죽고 나서 심판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래서 평생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효용 가치는 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 옛날 사람들 같으면 뭐 법도 없고 막 정의도 없고 이럴 때 같으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근데 지금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지금 시대는. 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판? 심판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부처가 부처를 심판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심판인이라는 게 분별인데
분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누가 심판하겠어요? 내 머릿속에 분별 망상이 내 인생을 자꾸 매 순간 심판하고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염라대왕의 심판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하나님의 그 심판관이 나 자신이에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심판하면서 매 순간 맞다틀리다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맨날 단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식이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고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라고 하잖아요. 무분별의 사랑과 자비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심판하는 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하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을 창조해 놓은 거죠, 자기가. 그래서 진실은 지옥이 따로 없고 천상이 따로 없고, 한 생각 내가 내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한 생각 생각이 나를 극락세계로 몰고 가는 겁니다. 다 내 한 생각에서 펼쳐져요. 내 마음에서 펼쳐져요. 지옥도 천상도 그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세상 모두가 미울 것도 없죠. 막 잘 살려고 아득아득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꿈 깨면 끝인데 꿈속에서 뭐 좋은 꿈 꾸려고 막 길을 쓸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꿈에선 뭐 좀 안 좋은 꿈 꿔도 괜찮아요. 뭐 꿈을 자꾸 해몽할 필요도 없어요. 꿈은 그냥 무조건 좋게만 해석하면 돼요. 전부 다. 그냥 꿈은 꿈에서 안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건 해소되기 위해서 보통 일어나요. 현실로 갑자기 오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꿈에서 약간 간접 경험도 하고 간접적으로 좀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는 막 특별히 꿈에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어젯밤 꿈에 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자기 생각이 하는 거지 의미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꿈인데 현실도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할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따질 필요, 의식을 가지고 막 시비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 하고 삶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가장 간단해요.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삶을 뛰어들어서 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생각만 안 받아들일 뿐이지. 그죠?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힘든 거 감당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고 살고 있으면서도 혹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으로 아이씨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나한테 안 나? 이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게 문제지 첫 번째 화살은 감당해 주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감당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해소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진실이기 때문에 그건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삶을 감당하는 것이 수행이다. 인간은 어떤 최악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놀라운 존재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힘이 크다는 것은 그 괴로운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한다는 것과 같다. 괴로움은 거부하면 지속되지만 받아들이면 빨리 사라진다. 거기도 써놨는데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링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거기 금방 적응을 해요. 거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 근데 지레 내 마음에서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그 삶이 이 힘든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만 않으면 마음에서 그래 내가 살아주지 하고 확 받아들여주기만 하면 그 괴로움은 그렇게까지 내 생각처럼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은 부풀려요,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이 괴로운 일이 나에게 딱 오면,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돈도 없을 텐데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이러다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독사하면 어떡하지? 생각으로 지금 미리부터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데 생각은 항상 극단적으로 부풀려요. 조금 외로우면 나중에 엄청 외로워질 거야.
조금 돈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돈 없어서 쭉쭉 막 굶고 살게 될 거야. 여행 떠날 생각하면 막 여행은 엄청 좋지 않을까 하고 막 환상적으로 부풀리고 항상 이 생각은 이 있는 그대로의 평상심, 맹숭맹숭한 물맛 같은 아무 맛없는 맛 있는 그대로 이 실상을 생각은 항상 부풀려요. 부풀려서 크게 생각, 크게 괴로워하고 부풀려서 또 크게 좋은 것처럼 상상하고 그럴 뿐인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될 뿐이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단순한 진리, 너무나도 단순 명쾌한 진리, 지금 이렇게 부처로서 살고 있는 이대로를 그냥 허락해주면 돼요. 이미 허락해주고 있고. 근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딴 생각 안 하기만 하면 삶이 그대로 진리이고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삶은 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랄까 그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끝끝내 아 그거는 깨닫고 나야 우리가 부처지 깨닫기 전에는 나는 중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다 부처입니다. 진짜로 그냥 다 부처다. 진짜 그냥 다 부처죠. 예. 부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숨도 쉴 수 없다니까요. 부처가 숨을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러난 이 삶이, 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 그대로 부처예요. 이 겉에 드러나는 삶 이면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겉에 드러나는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생사하는 이 현실이 그대로 부처다. 뭐 현금 즉시 생사 이런다 그랬잖아요. 원각도량 하처. 원각도량이 어디냐. 해인사 팔만 대장경을 모셔놓은 곳 앞에 현판에 있다 그러죠. 원각도량 깨달음의 도량이 도대체 어디냐. 어디 가야 깨달음의 도량을 찾을 수 있느냐. 현금 즉시 생사. 생사가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연이 일어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좋은 일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쁜 일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인생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생사예요. 생사. 생사법. 생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 즉시 그 자리가 바로 진실의 자리다. 그게 바로 원각도량의 자리다. 현재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생사법의 이대로가 그대로 즉시 원각도량이다. 내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원각도량입니다. 다른 게 원각도량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진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게 부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러 절에 가서 참선한다 그 삶을 버리고 삶이라는 진실을 버리고 어디 딴 데로 가가지고 굳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것만이 절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수행, 마음공부, 뭐 생활명상, 생활참선 그건 그냥 주어진 삶을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확 받아들여서 살아주기만 해도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삶의 어지간한 자잘한 괴로움들은 아주 쉽게 사라져 갑니다. 지금 이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를 뿐 하고 모를 뿐은 그냥 분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딱 내려놓고 모를 뿐 한 채 그냥 내가 현실 주어진 삶에 뛰어들어서 왜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뛰어들어 있으니까 이미 사라지고 있으니까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않고 그냥 살아주면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원각도량을 보게 되고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